방금 아, 내가 좀 지나갔어. 거기서 마스터 최대야? 아 그럼 그거 그거 기억해. 지금 방금 너가 쓴 볼륨을 리드 솔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지.
곡 플러스 어텐션입니다. 저희 마가리드 나는 곡 연주곡으로 열어봤습니다. 단종석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고 너무 저희 진짜 역대 가장 많은 관객입니다. 말로 정말 감사하고 제비다방 저도 멤버들도 우리 모두 너무 좋아하는 클럽이에요. 여기서 하는 공연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긴장됩니다. 드러머 약간 세팅을 여유롭게 하도록 하고 이렇게 이런 날일수록 되게 귀신에 잘 쓰이죠. 연주를 하면서 긴장 풀고 재밌게 하면서 잘 놀다 가겠습니다. 1시간 세트 공연은 또 되게 오랜만이에요. 열심히 준비했으니 즐겁게 즐기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스파 서핑클럽이고요. 다음 곡으로 안나오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왔던 싱글곡이었죠. 늦게 발매를 했었지만 사실 19년도에 만들었던 노래예요. 되게 녹음 1집에 실으려고 했는데 너무 구려서 버리고 다시 녹음해서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음악을 하다 보면. 그리고 네, 이어서 계속 1집에 있는 세트를 좀 연주해드릴게요. 제가 러브 오브 더 어니스트라는 곡입니다. 이상하게 이 곡을 제비다방에서 꼭 하고 싶어서 제가 되게 밀었었어요. 이거 하자. 정직한 사람들의 사랑. 러브 오브 더 어니스트입니다.
너무 말을 하면은 무대에서 멋이 없더라고요. 바로 이어서 나쉘모레 저희 1집 아마 2집에 들어갈 곡 나쉘모레라는 곡이고요. 좀 이름에 걸맞게 러시아어로도 불러볼까? 라고 해서 러시아어로 가사를 쓴 곡입니다. 그래봤자 세 줄밖에 안 돼요. 러시아어로 된 가사. 우리의 바다 라는 뜻이고요. 나쉘모레 들려드리겠습니다.
20살 때 딱 저자 맨날 저 추기가 없어서 저 구석에 소파가 있었거든요. 거기 앉아가지고 사진 찍어주고 그림 그리고 그러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하운진도 봤었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동안님도 봤었고 그러고 집에 가면은 마음이 되게 좀 복잡했어요. 너무 이렇게 좋은데 한편은 너무 질투나는 거예요. 아, 나도 저기 빨리 저기서 진짜 죽이는 음악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가면은 엄청 마음이 절절했던 생각이 나서 이 자리가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저희 공연에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못 들어오는 계신 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다음부터는 뭐 코로나 상황 우리 같이 잘 이겨내야 음악도 훨씬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거니까요. 제비다방, 제비다방 감사합니다. 다음 곡으로 저희 또 최근에 만든 곡 아직 제목이 없습니다. 연주곡 하나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싱글이 하나 나올 예정이에요. 이것도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주인공이 바뀝니다. 우리 앵 규리 양이 노래를 불러줄 거예요. 함께 들어주세요. 노래 열차라는 곡입니다.
김구리였습니다. 새 옷을 사입어서 기분이 좋은 규리. 베이스의 명진우고요. 드럼의 정현진입니다. 기타 치고 노래하는 정기훈입니다. 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열렬한 박수 감사합니다. 그 삼고기 그거지 삼남원상? 삼남원상 삼남원상 저희가 새로 만든 곡이에요. 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처음 올리는 곡인데 약간 이제 아까 제비다방의 추억이 많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차이점도 있어요. 네, 여기서 딱 여기 딱 여기 이 자리에 차이점도 있는데 뭐 그거랑 별개로 이렇게 저희 집에 이상한 아저씨가 한 분 계시거든요. 여기 만나본 사람들도 몇 명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연애를 하면은 막 초반에 이렇게 좋잖아요. 세상이 막 꽃밭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비아냥거리세요. 삼남만상이 다 네 주위로 도는 거 맞냐? 이렇게 헤어지면은 또 내 맘대로 된 것처럼 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또 그때 원래 삼남만상 믿듯이랑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술이나 먹어봐. 이런 이상한 아저씨가 있습니다 집에. 근데 그때 이렇게 일기장에 적어놨던 것 같아요. 표현이 웃기잖아요. 삼남만상 내 마음과 하든 상관이 없다. 근데 또 그걸 인정을 해야 또 얻을 수 있는 행복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이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죽어야죠. 세상이 그런 게 없죠. 아무튼 그런 내용의 그렇다고 우울한 노래 아니에요. 삼남만상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가사 속 주인공은 서울입니다.
감사합니다. 딱 가사, 노랫말 속의 주인공은 그 나름대로 행복하겠죠? 인정하면서도. 저희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마지막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희 1집 앨범 마지막 트랙 여백이라는 곡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영광입니다. 그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아마 떼창 유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불법이래요. 그럼 감옥에 가서 3년 동안 음악을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떼창, 저희가 항상 이 노래 떼창 음악 하고 싶거든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거의 유일한 곡이어서. 그래서 오늘은 뭐 선행학습 정도만 마음속으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밴드에 사실 포스트 휴먼이 한 명 있는데 그냥 귀여움만 보이던 우리 규리가 사실은 이상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저희 근데? 오케이. 들으셨죠? 포스트 휴먼 김규리. 자, 그럼 수렴 한번 해볼게요. 얘가 특이하네요. 주렴
감사합니다. 여백이었습니다. 한 곡 더 해주세요. 한 곡 더 해주세요. 할까요? 해주세요. 요금함이 돌고 있네요. 저게 이게 높은 시민 의식이 따라질 때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뭐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돈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계좌이체 안 되나요? 계좌이체요? 네. 그거 저기 이따 위에다 문의해 주세요. 학생 직원들한테. 이렇게 늘 되는 사람은 또 얼마 제가 뭐 20살 때는 그래서 있는 거 다 털어서 5,000원 내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한 곡 더 해보겠습니다. 김일두라는 가수 아세요? 김일두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예요. 꼭 한번 부산 투어도 하고 싶은데 김일두의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문제 없어요입니다. 타고 태양 입식
소식은 인스타그램 모스크바 서핑클럽에서 팔로우 하실 수 있고요. 저희 1집 앨범 몇 장 갖다 놨습니다. 저희 음악 마음에 드셨다면 한 잔씩 구매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